선생님이 작은 도서관 운영 15년 이상 해오면서 꿈나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너무 좁다.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좋아하는 일을 찾아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알렸으면 하는 멋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하죠. 우리나라에서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를 능가하는 사람이 두 사람만 나오면 우리나라는 정말 걱정 없이 잘 사는 나라가 될수 있을 거예요. 그런 꿈나무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10대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실천편,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씩 읽어드릴게요. 공부할 때, 잠시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집중이 안될 때, 조금씩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비밀의 창고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꿈을 현실로 이끄는 100만 불짜리 멘토링 들려드릴게요. 문예 춘추사에서 나온 김대광 지음. 선생님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책에서 들려줄 내용은 인생에서 배워야 할 것들. 첫 번째, 목숨 걸고 노력하면 이루어진다. 두 번째, 나무보다 숲을 보라. 세 번째, 일어나지 않을 걱정거리로 시간 낭비하지 마라. 네 번째, 경쟁 상대는 바로 나 자신이다. 다섯 번째, 부정보다는 긍정을 선택하라. 여섯 번째, 실패 속에 해답이 있다. 일곱 번째, 발레리나 강수진과 피겨킨 김연아를 만든 끈기. 여덟 번째, 1009번 실패하더라도 1010번째 성공하라. 아홉 번째, 집중력은 성과를 높인다. 열 번째,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 주저앉는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더욱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러분들을 위해 어떠한 이야기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더 볼까요? 첫 번째, 끊임없이 노력하고 인내하라. 두 번째, 실현의 크기는 성공의 크기에 비례한다. 세 번째, 좌절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현된다. 네 번째, 무엇이 될까,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라. 다섯 번째, 성공의 비밀은 마지막 1%에 있다. 여섯 번째, 실패는 성장을 위한 필요 요소다. 필수 요소다. 일곱 번째, 멈추는 순간 도태된다. 계속 도전하라. 여덟 번째, 시련과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 아홉 번째, 꾸준함은 가장 강력한 무기. 열 번째, 성공 인생에는 롤 모델이 있다. 이러한 순서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게요. 작가의 말, 꿈은 실천하는 자의 것이다. 작가가 왜이 책을 썼는지, 여러분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 들려드릴게요. 나는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다. 집이 찢어지게 가난했던 탓에 중학교 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을 만큼 다양한 경험을 했다. 신문 배달, 주유소 아르바이트, 막노동, 전단지 돌리기, 피자 가게 아르바이트, 공장 직공 등 수십 가지의 직업을 거치면서 세상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20살 시절 주유소에서 디젤 차량에 휘발유를 주입하는 바람에 월급 대신 야단도 맞고 쫓겨난 적도 있다. 당시 나는 지구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마음속에 온통 나는 안 돼! 라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부터 사고를 전환시켜주는 성공 대가들의 저서들을 닥치는 대로 읽으며 긍정적인 사고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그때 읽었던 3천여 권의 책들은 나를 작가로, 동기부여 전문가로 거듭나도록 이끌었다. 나는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그들은 하나같이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된 사람들이다. 그들에게서 세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분명한 꿈.
뜨거운 열정, 강한 인내심. 나는 이 책을 통해 10대들에게 이 세 가지를 꼭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이 세 가지를 갖춘 후에 성공하는 습관, 노력, 도전정신, 시간관리, 몰입, 긍정적 사고 등 성공 요소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10대 시절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공부다. 10대의 직업이 학생이고 학생의 본분이 공부이기 때문이다. 앞서 소개했던 의사 친구도 학창시절 죽기 살기로 공부했다. 사회에서 요직에 있는 사람들 치고 10대 시절 공부를 등한시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따라서 10대 시절에 죽을 힘을 다해 공부하라고 충고하고 싶다. 나처럼 서른 중반쯤 되면 공부에 대한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온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 하나의 단기 비전도 작은 성공의 하나로 큰 성과와 이어지는 다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실천을 바탕으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그리고 공부란 철저하게 자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 본인 자신을 위한 것일 때 진정한 실력이 붙고 공부하는 즐거움도 함께 깨달을 수 있다. 10대의 시기는 인생의 황금기와도 같다. 이 시기에 쉽고 편한 것만 줬다가 결국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를 바란다. 작가 김태광. 자, 10대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여러분들 어떻게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동기부여가 됐나요? 앞으로 선생님이 들려줄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이 꿈을 찾는데 여러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한 발자국 다가가길 바랍니다.